승리. 소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물러가라. 스승님. 물러가라지 않느냐. 소인 이제 알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왜 서찰을 불태우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눈이 멀어 진정한 의연이 무엇인지 소인 잊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을 채우고 저를 구하는 것이 내 연 입벽을 천거하는 서찰이 아니라 고통받는 병자뿐이라는 사실을 소인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인, 의연이 아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병자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만 가거라. 스승님. 가거라. 스승님,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승님. 스승님. 스승님! 아무리 그래봤자 아버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니 그만 돌아가게. 스승님! 스승님! 정말 내 놈에게 의원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게냐? 그러옵니다. 그 진정 네 마음을 채우고 널 구하는 것이 고통받는 병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날 따라오너라. 예. 내가 대풍창 병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은 니놈도 들어서 알 것이다. 세상에 그들처럼 고통받는 병자들도 없을 것이니 니놈이 진정 의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유이태 밑에서 안주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 그들을 돌봄이 마땅할 것이다. 아직 병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걸 보니 의원 되기는 먼 것 같구나. 혹 마음이 동하거든 함양 북쪽 30리 허에 있는 안점산으로 오너라. 거기 삼적사가 있다. 날이 밝는 대로 함양 안점산에 있는 삼적사로 떠날까 합니다. 삼적사면 절 아니냐? 절에 들어가 뭘 한단 말이냐? 속세와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게야? 거기에 유연님과 친분이 있으신 대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내 의원 어의로 지목되신 만큼 의술의 경지가 높으신 분이니 그분 아래가 의술을 배우고 오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긴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내 의원에 들어가 어의가 되면 그리 된다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나의 눈을 피해 신분을 속이고 있는 처지가 아닙니까? 구서방의 도움으로 간신히 호패를 만들긴 했지만 언제라도 우리 신세가 드러나면 어느 사대부가에 팔려가 대대손손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겸의를 위해서도 꼭 면천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아이고, 미천한 신분을 바꿀 수 있다니. 아이고, 세상에. 여긴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서방님이 마현동 차강서 받아온 품삯이면 한겨울 근근히 살 수 있고 봄이 되면 지천에 나는 나물로 죽 써먹고 제사집 상가집 가리지 않고 허드린 일 거들면 보릿고개도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 마음의 병이 있다. 아를 만큼 알아야 일어날게. 아, 마음의 병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게냐? 대사님. 너희들을 돌보려고 찾아온 의원이니 경계할 거 없다. 물러들 가라. 천영으로 대풍창에 걸려 세상 사람들의 혹독한 질시와 모멸을 받던 사람들이다.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도둑질을 하다 매맞아 죽거나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할 사람들이야. 아직 바깥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적의를 버리지 못해 그러니 네가 이해하거라. 그 먼 길 오느라 애썼다. 그만 가자.
안 의원님 와 계십니다. 알았네. 그 미친놈이 발자 편하구나. 저 주제에 감히 누굴 미쳤다는 게야. 그러니까 그만 보자고 일어나거라. 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천수 관음보살을 만나고 있다. 망할 놈. 보살님은 천계의 팔과 술을 가지고 사회 중생을 구제하는데 너를 고기 처먹을 분이고 따고 있겠더냐. 아니 오늘 그래서 그 서찰 때문에 유이태한테 쫓겨났다는 말이냐? 한심한 놈. 이 아이도 세상의 애욕과 허명에 번뇌하는 중생일 뿐일세. 세상사 살다 보면 누군들 그런 욕심이 없겠나. 부처가 뭐라 했든 내 알 바 아니야. 의원 마음의 병자가 아니고 출세를 담았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다 죄야. 더러운 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창에 대해 아는 게 뭔가. 살점에 흰 가루가 구름처럼 일다가 코가 썩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급기야 살이 썩어 가서 죽어가는 병으로 의서에도 풍사가 몸 안에 들어가 생기는 병이라 적혀 있을 뿐 발병 이유도 모르고 치료법 또한 없는 줄 압니다. 나는 병이 있다면 반드시 나을 수 있는 약도 있다고 믿네. 내가 그 약을 알려주랴. 사람의 뼈와 생가리가 들켜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말게. 탕약 마실 시간이요. 탕약을 드시오. 물 멈춰라. 북을 멈추란 말이 들리지 않느냐? 그 자네는 탕약을 거기에 두고 물러가게. 해를 끼친다고 내 그토록 일렀거를 끝내 내 말을 듣지 않는 게냐? 탕약을 들어라. 어서 들라지 않느냐? 어서 들어라. 있지. 예? 왜 믿기지 않냐? 중놈의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오라. 저 아이는 처음 본 순간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 느꼈을 게다. 아니 부자지간이라면 어찌 저런 살기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쏘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망설이는 게냐? 어서 찔러라. 나를 찔러서 네 가슴에 원한을 지울 수 있다면 그리하여라.
나는 너를 돌보며 지옥 같은 인생을 구원받았다. 한데 부처님의 자비도 네 가슴속 원한을 치유하지 못했구나. 이제 그만 나를 죽여서 네 고통이 놓여지게 하여라. 어서 찔러라. 이놈, 뭐 하는 짓이냐? 못난 놈, 네 놈을 여태까지 돌봐준 애비 은혜를 살생으로 갚으려 했단 말이냐? 누가 내 아비라고 했어? 이자는 내 원수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란 말이오. 언젠간 당신을 죽여서 내 부모의 원수를 갚을 거란 말이야.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상화는 삼자의 양자야. 민세하고 나는 내 의원에 한날 한시 입격을 했어. 민세 그 친구는 수석으로 등원해 의 양해수의 총애를 받았지. 관무가 너무 깊이 곪아있어 자칫하면 골수에까지 농액이 스밀 수 있습니다. 빨리 환부를 째서 독한 고름을 짜내고 뼈에 침식한 사기를 긁어내야 합니다. 허면은 동국마마의 환부에 칼을 대잔 말인가? 아니 될 말이네. 다른 방도를 찾아보게. 화침과 탕약만으로 처방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칼을 대야 합니다. 어허,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잘못돼서 내 의원의 병지풍파를 일으킬 셈인가? 잘못되면은 시술한 자녀는 물론 양혜수 영감의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린가? 양혜수 영감께서는 제게 소임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리 할 것입니다. 가세. 아니, 저... 그냥 두시오. 영감! 나는 김민세 그 사람을 믿네. 동국마마의 열이 내리고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어떤가? 이만하면은 김민세가 내 뒤를 이어서 어이가 돼도 손색이 없지 않은가? 그 일이 있은 후로 민세 그 친구에 대한 양혜수의 총애는 더했어. 그리고 내 의원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 민세가 양혜수의 뒤를 이어 어이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소인에게 내려진 동궁 직첩을 거두어 주십시오. 소인, 동궁 시의를 맡기는 의술과 경력이 미천합니다. 아직은 건재 약재창이나 탕약방에서 약재의 조제와 정음을 비교하면서 수련을 다 쌓아야 할 것이니 그리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당치 않네. 자네 의술의 경지는 내가 이미 가늠하고 있었네. 동궁으로 가게. 영감, 소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자네가 정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 자네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네. 동궁의 시의 자리는 내 의원 의원이라면 누구나 탐을 내는 출세의 요직이야. 허나 민세 그 친구는 출세나 권력 따윈 관심조차 없었어. 내 의원 입격 동기 누리는 허건날
약재장이나 탕약방에 처박혀 약재의 증험을 연구하고 의서를 탐독하며 지냈지. 그러다가 민세 그 친구가 서른이 다 넘어서 내가 중매로 나이가 10년이나 지는 내 누이와 혼을 나고 그 뒤로 누덩이를 봤지. 그 아이가 바로 상화야. 늦게 본 자식인 탓도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워낙에 영민한 아이였는지라 상화에 대한 민세의 애정은 각별했지. 수육정이 풍부지하고 자육량이 충분해라.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 그 뜻이 무엇이더냐?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뜻입니다. 잘했다, 잘했어. 저 내 너에게 상을 내리마. 저 풀어주무려. 예. 장차 이 나라의 의의가 될 몸에 화목한 가정까지 있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친구였지.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나으리! 나으리! 나으리, 어서 집으로 가보십시오. 나으리, 아드님이 없어졌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상화가 없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서방님. 대체 무슨 일이오? 집에 있는 아이가 어디로 사라진단 말이오? 서방님. 부인, 말을 해보시오. 상화가 어찌 된 거예요? 아침 낮에까지 뜰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걸 보았사운데. 아니. 나으리, 나으리.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상화는 어찌 됐느냐? 어찌 됐는가? 상화는 찾는가? 어찌 됐냐니까? 찾지 못했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 어린애 하나 찾지 못했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이 사람들 말이. 아니, 어서 말하게. 고려님이 대문 앞에서 놀고 계시던 아침나절에 문둥병자들이 지나갔다 합니다. 아니, 뭐야? 아니, 마니, 마니, 정신 차리세요, 마니. 마니, 마니, 정신 차리세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했어. 이 아이들은 문둥병자가 아니오. 대체 뭐 때문에 토지가 공부도 미룬 채 네 병수발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너도 생각이 있다면 네가 토지를 위해 뭘 해야 할지는 알 게 아니냐? 상화야! 상화 저 어리 아닙니까? 상화는 찾는가?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군가? 저 아이... 네, 양자로 삼을 것이다.